금전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이제 말하는 화술이 좋아서 주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사교성이 떨어지지가 않는다. 이번 시간에는 천혜성하고 천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천혜성은 개를 의미하고요. 띠로 보면 개띠를 말하고 천수성은 돼지를 말을 해요. 천혜성은 왠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좋을 것 같다.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좀 쉬운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많다 보면 정신적인 사고나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오는 구설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시기 이런 것도 좀 같이 올 수가 있고 언행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구설에 휘말리기가 쉽다 하니까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경제적으로 집착을 하지는 않아요.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. 직장 관계, 동료 관계나 이런 일을 할 때에도 금전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이제 말하는 화술이 좋아서 주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사교성이 떨어지지가 않는다. 이분들도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들이 많은 운을 타고나셨어요. 그래서 개띠분들도 사주를 어떻게 타고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무속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언변이 좋고 결단력 있고 맺고 끊는 거 있고 뚝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길 꿋꿋이 잘 가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. 정신적인 세계에 관장하는 그런 일이나 이런 거가 많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천수성을 알아볼 건데요. 천수성은 돼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, 돼지가 복이 많아 보이는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장수나 초년복보다는 말년복이 좋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유주의를 워낙에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전혀 나하고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관여를 해서 오지랖 넓다 소리를 많이 좀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일득삼실 한 가지밖에 못 얻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잃는 그런 형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굳이 내가 참견을 안 해야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을 좀 자중을 하시고 참견 안 하시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. 그거는 내 가족 이외의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내 가족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대신에 이 직업 관련돼서 상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관련 그러니까 뭐 동물병원 이런 것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뭐 요즘엔 동물 뭐 반려견, 반려묘 워낙에 많이 이제 애견인들도 많고 애묘인들도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일로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셔도 좋고 그 관련된 일로 공부를 하셔도 좋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통틀어서 뭐 하나다 열이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세부적인 일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태까지의 뭐 12운성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. 방대한데 이거를 워낙에 짧게 잘라서 이렇게 영상에 내보내다 보니까 일부는 또 안 맞고 이거는 아닌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 4주 운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재미삼아 봤던 당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번 시간에는 천혜성하고 천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